이재명 당대표님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0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지난 주말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에 피날레를 장식한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겹쳐서 들려온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라서 더 비통하게 느껴집니다. 끝내 우리가 건넨 물컵의 반잔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핵오염수, 사도광산 등재, 독도 침탈에 대한 방치, 친일 옹호, 교과서까지 일본 정부는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얻었고 이제 군사협력까지 제도화하려는 그런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잘잘못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지우기를 포함해 정부의 굴욕 외교를 국민과 함께 정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 놓고도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파견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원대복귀한 군의관들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서 군대 군의관까지 다 내쫓을 심사인지 참 걱정됩니다.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데도 한동훈 대표가 말한 여야 의정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화가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7개월간 수차례 지적되어 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치킨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여야 정의 협의체가 의료에 대한 위기를 해소할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여당도 자존심보다는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답, 정, 너라고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가 충실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부터 이미 결과는 예측됐습니다. 심지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인권위원장으로 위촉했던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날 상황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확률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와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고 있습니다. 명품백을 준 사람은 뇌물이 맞다고 하는데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감사의 표시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언제부터 검찰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뇌물에 관대했습니까?
태산 같은 범죄의 의혹을 못 본 척 하는 것은 범죄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반대하는 거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국민께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화답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입니다. 의료 대란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타협을 이뤄내야 합니다. 응급 의료 체계가 망가진 핵심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정부의 막무가내 일방통행에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근거 불명에 2,000명을 고집하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의료 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정부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태도 변화는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국민이 죽고 있는데 여전히 의료 대란의 책임을 떠넘길 생각에만 골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은 처음 봅니다.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 적어도 무리한 추진으로 의료 대란 사태를 야기하는 데 대해 직접 국민께 사과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도 현장은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를 올린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료개혁의 주체도 책임자도 대통령과 정부입니다. 여야 의정협의체가 성공하려면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대화가 헛돌지 않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선을 긋지 말고 모든 가능성과 방안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타협도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의료계가 수용하기 힘든 주장만 고집하며 시간 끌지 말고 의료계를 설득해 대화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아울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십시오. 대통령실 비서관 파견, 공보의 파견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세우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입틀막 국방장관과 반인권 인권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가장 부적절한 인사를 가장 부적절한 자리에 임명하는 인사 참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친일파를 옹호하는 독립기념관장에 노동 탄압을 주장하는 노동부 장관도 모자라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국방부 장관에 인권이 뭔지 모르는 인권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멀쩡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무리 발뺌해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의 여야의정협의체 제안 진정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의료 대란의 핵심 원인인 의사 정원 문제 해결에 만약 진정성이 있다면 굳이 야당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해결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야당 없이도 정책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신들이 직접 결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서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먼저 여야 의정협의체 제안을 하였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정부 정책 결정권자가 아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정부 여당에게 정부 정책 변경을 위해서는 야당이 협조할 테니 여야 협의체 구성이라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정은 정책 결정 권한이 있는 정부 여당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굳이 한동훈 대표가 야당에게 여야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다시 그대로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새로운 제안인 것처럼 생색을 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이 의료 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의료 대란은 정부가, 해결은 민주당이 해라, 그런 속셈이 아닌 건지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야당을 끌어당겨서 책임 떠넘기식 물귀신 작전 하지 말고 집권 여당 대표다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진정성 있는 의료 대란 해결 담판에 나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의 노림수 결국 야당 개멸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전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노골적인 야당 개멸 노림수가 점입 가경입니다. 어제 평산마을에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분이 현재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라면서 개탄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검찰을 앞세워 야당 탄압과 전 정부 인사 죽이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사위가 결혼한 자녀에게 생활비에 보태 결국 사위가 취업을 한 이후에 결혼한 자녀에게 생활비에 보태라고 주었던 돈을 장인 장모가 절약을 했으니까 그만큼이 뇌물이다 라는 황당한 논리로 장인인 전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결혼한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었던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취업을 하면 일단 뇌물죄 혐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식이 아닙니까? 검찰은 전임 대통령과 야당 인사들을 향한 표적기획수사의 칼춤을 멈추고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살권수 수사부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특검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를 배제하고 반쪽짜리 수사심의회를 개최할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결론입니다. 어이없는 수사 결론에 수사심의의 설계자마저 이제 수심의는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쓰지 말고 폐지하라라는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검찰의 주인이 김건희로 바뀐 겁니까? 윤석열 정권의 모든 결론은 김건희 무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 검찰이 김건희 공화국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검찰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가열차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록에 또 하나의 문장이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총리와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년 가까운 임기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일본 총리와 이룬 성과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날로부터 85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 쇠털 같은 많은 날을 허송세월로 보내놓고 가장 의미 있다라고 자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대일본 마음 외교였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은 뭐 하나 제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벌인 일마다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으니 거기에서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 일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대단한 업적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도광산을 비롯한 일본의 역사 세탁 행태에 우리 역사를 내어주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우리 영예를 내어주고 작년엔 일본 군함의 독도 인근 해상까지 내어줬습니다. 죽이 맞고 마음도 맞는 죽마고 기시다 총리의 임기 막바지에는 고별 방안의 기회까지 주었으니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따로 없습니다. 이 눈물겨운 두 사람의 우정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의 눈에서는 통 안에 피눈물이 흐릅니다. 남의 눈에서 피 내리면 내 눈에서 고름이 나야 한다는 속담을 윤석열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장악 상황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으로부터 고발을 당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인 시위를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론노조 위원장 등의 불법 시위에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도대체 무슨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해서라도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를 방탄하겠다는 것이겠죠. 국민의힘의 행태가 애잔합니다. 명색이 여당이고 공당인 국민의힘이 마치 사당처럼 이진숙 한 사람 감싸느라 괜한 공력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각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가담하겠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와중에 김태규 부위원장 지난 6일 과방위 결산수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을 찾아서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는 의지인가 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러 간 것도 아니고 시장 가느라 국회 못 간다는 공무원 정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준숙 위원장은 고집불통으로 언론 장악 외길만 걷고 김태규 부위원장은 기행을 일삼고 방통위를 금쪽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탓에 결산소위는 오늘 다시 열립니다. 본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결산 심사나 똑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을 찾았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묘역 앞에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 내외 두 분을 뵙는 그 순간에도 검찰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권만 바뀌면 민주 진영을 향해서 칼춤을 추는 검찰 행태 더는 당하고만 있을 못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권력이 과하면 그 또한 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새기며 무고한 동지들을 무도한 검찰 권력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퍼주기 외교가 결국 짝사랑으로 끝났습니다.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안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물컵의 반을 채우면 나머지는 일본이 채울 것이라던 윤석열 정권의 기대는 기약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공정하고 실용적인 외교를 기대하는 국민께서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협력 사례를 도출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외국민보호협력각서는 과거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해왔던 일을 합의각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퇴임을 앞둔 총리와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회담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기시다 총리의 졸업여행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 앞에 불평등한 나라, 언제부턴가 이 말이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졸속기정 과정에서 공사계약에 불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기간을 7차례나 연장해온 감사원이 1년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보안시설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용산은 법치가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입니까? 불법으로 건축공사를 해도 무사 통과입니까?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무혐의가 나오는 나라, 공천에 개입해도 정치적 조언이란 말로 둔갑하는 나라, 이런 이상한 나라의 주연 배우로 늘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 이게 과연 우연입니까?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정의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명품백 수수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자의 윤리와 청렴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대로 결론 난다면 공직자가 명품백을 받을 수 있는 창조적인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인권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큰 후퇴를 의미할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 역사에서도 큰 오점을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최근 논의가 증폭되고 있는 금투세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본 최고위원은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융투자 소득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 명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식시장은 우리는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할 당위성이 큽니다. 부동산 위주의 자산 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우리 기업들이 자본 조달이 용이해져서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임금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야말로 평범한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입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투세가 상당한 그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기대이익 즉 미래의 꿈에 대한 그런 이익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상실감을 갖고 있다는 그런 문제 그리고 향후의 어떤 시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17년째 이천대 박스피에 갇혀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국내 상장 기업의 가치가 상당 부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고 2022년 또다시 여야 합의로 시행유예까지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그 전제 조건으로 유예 기간 동안 국내 상장 기업의 저평가 문제, 평균적으로 낮은 수익률 문제 등 주식시장의 체질적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여러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새로 과세할 만한 여건과 체력을 갖췄냐는 부분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되고 선진화되고 제대로 평가받아서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금투세가 도입되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전에 하기로 정하였다고 해서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시장에 대한 악영향뿐만 아니라 현재 매우 불안한 국내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본 최고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과 국민의 전반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국민의힘에도 요청합니다. 금투세 논의만 계속하고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이미 한동훈 대표와 이복현 금감원장 등도 이미 상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먼저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 금정구 오늘 아침에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부산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공관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총선 부산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했고 전 지역구 40% 이상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었던 지역구도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의석수 1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결과였고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정권 심판의 민심을 잃지 못한 윤석열 정권은 적반하장격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기는커녕 아예 오기 정치로 일관하면서 민심을 이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경제는 침체 일로에 있고 지난 대선에서 부산시장 선거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 그리고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의 공약 이런 공약들 중에서 제대로 지켜진 게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말 만난 많은 부산 시민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단순히 금정구, 부산 금정구 한 지역의 선거가 아닌 지난 총선을 설욕하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정권 심판의 민의를 다시 보여줄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정구청장 선거를 포함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승리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을 상대로 한 오기 정치에 경종을 울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